네, 굿모닝 인포믹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기업의 이야기들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최슬기 앵커가 또 정리를 해주는 와중에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기업들 얘기 좀 해볼 텐데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참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가운데에서도 바이오주가 그래도 흐름을 놓치지 않고 좀 끌어가주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장중에 100만 원을 터치했고요. 2021년 8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100만 원 돌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역시 그 시장에서 주가는 네. 두 가지가 움직여야 오른다는 명확한 답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실적과 수급이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급 면에서는 보면 뭐 시장 전체가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이런 우울한 중에서 어제도 사실은 100만 원 터치를 한 건 기관 때문이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 때문이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그 섹터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아 지금은 바이오 쪽에 수급이 맞아라고 좀 판단한 것 같고 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바이오도 같이 수급이 몰리면서 네. 알테오젠 같은 것들이 오르는데 그냥 오르면 사실은 뭐 지금까지 바이오 기업 그러면 뭔가 뭐 FDA 삼성 성인 뭐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바이오 기업은 아니죠. 일종의 저는 반도체 기업으로 보거든요.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인 TSMC 같은 파운드리 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삼성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거나 직접 개발하는 기업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기업이죠. 그러니까 오더를 받아서 위탁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반도체 TSMC 네. 같은 네. 기업입니다. 이 말은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수요 네. 그리고 제약에 있는 수요가 급 증가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 이번 삼성바이오는 올해 아마 처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를 찍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왜냐하면 벌써 상반기에 2조 달성했죠. 2조 달성했고 지금 무섭게 지금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오른 건 당연하지만 영업이익이 보면 71.4%가 올랐어요. 2분기에만. 네. 그 매출도 33% 올랐는데 영업이익의 급증세가 무섭죠. 이 정도면 원래 매출 4조 한 3천억 가까운 터치를 할 것 같고 영업이익도 1조 2천억 이상 터치를 할 것 같으면 영업이익이 25%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수급, 또 하반기에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 수혜까지 입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황제주, 오늘 어제는 터치만 했지만 네. 상반기는 쭉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당 100만 원이 넘는다 이걸 언급해 주신 거죠. 황제주라고 그렇죠. 이제 칭하는데 네. 마감가는 물론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중에 100만 원을 터치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건데요. 요 황제주의 의미 그냥 단순히 100만 원을 터치했다 이런 거 외에도 뭐 기업이 갖는 의미가 좀 있습니까? 이 역대 황제주 역사를 보면 네. 의미 좀 읽어낼 수 있어요. 네. 보통 이제 황제주 우리가 올해 100만 원 그러는데 황제주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아, 그 시장에서 주도주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에코프로미엄이었거든요. 그 당시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전체가 주도주였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찍어서 황제주라는 것은 아 이제 바이오가 주 섹터가 되었구나라고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역대 황제주 등극한 거를 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1위가 SK텔레콤이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2000년도에 481만 원 찍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액면 분할해서 지금 되지만 그때는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는 이동통신이 메인이었습니다. 2위가 누구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화장품주 엄청 뛰었죠. 네. 2015년 때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그 당시에 391만 원 찍었습니다. 뭐 중국 바람이 불었고 뭐 L생활건강도 네. 같이 뛰었고 기억해 보시면 그때가 화장품주가 주도주였어요. 네.
3등이 누구냐면 삼성전자입니다. 2017년도에 286만 원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할을 했죠.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탔죠. 말리면서 네. 4등에 롯데주주, 뭐 르첼성 이런 거는 이제 문학 유통주가 적어서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황제주라는 의미는 주도주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황제주가 뭔가 떴다 그러면 그 주변의 섹터를 같이 보는 게 이제 되겠죠. 그 시대를 좀 뭔가 읽을 수 있다. 주식시장의 그렇죠. 어떤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주도하는 게 뭔지를 읽을 수 있는 게 이 황제주가 단순히 100만 원 이 수치만이 숫자만이 아니라 네. 좀 다른 의미를 또 갖는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앞서서 잠깐 짚어봤지만 이제 또 알테오젠이 1위. 그렇죠. 찍었죠.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확실히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받는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셀트리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제약과의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네. 주주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 네. 이게 뭐 무효표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다면 96%가 반대를 한 거다. 네. 이런 결과인데 배경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 그 이제 그룹 내의 합병이 세 건이 있었죠. 일단 두산, 로보틱스와 바켓,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ENS 합병,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인데, 저는 이번 셀트리온의 이런 결정, 그러니까 강제로 합병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이렇게 한 이 과정 자체가 셀트리온에 대한 시장 신뢰성을 굉장히 높였다. 합병은 실패했지만. 이거는 두산그룹과 SK그룹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두산과 SK그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인 사안이라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쉽죠. 왜냐하면 원래 셀트리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지약 3사가 있었는데 우리 3사를 한꺼번에 합병하려고 했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은 시장에서 늘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옥 구조였거든요. 셀트리온이 만들고 왜 판매사를 따로 만들어? 비용인데.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 재고가 쌓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항상 옥상옥 구조였고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항상 합병을 요구했기 때문에 합병을 했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 다른 의미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너무 과팽가 돼 있었던 거죠. 셀트리온 주주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이번에 그 조사에서 보면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은 찬성했어요. 이익이니까. PBR이 더 과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합병을 진행했다면 합병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합병하면 서정진 회장이 가장 수혜를 보게 될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 것은 역시 주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침입니다. 오너가 있는 기업이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서 투표를 해서 포기했다? 저는 굉장히 자본시장에서 하는 이정표를 찍는 일 같고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두산그룹과 SK그룹과는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거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주주나 자본시장 입장은 굉장히 경쟁적이라서 실제 주가도 그 신뢰성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서 다시 오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뭐 이런 합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 투자자들과의 신뢰 회복 이런 것도 상당히 섹터에서 중요한 그럼요. 문제인데 네. 그런 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왜 반대를 했냐라고 좀 보면 합병 비율이 마음에 안 든다. 네. 뭐 이런 의견이 좀 다수인데 네. 말씀하신 그 부분에 좀 포함이 되는 맞습니다. 내용인가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도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하반기 매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또 셀트리온 제약도 이 주가 전망이 또 궁금해지는데 네. 전반적으로 실적과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셀트리온을 먼저 보면 네. 셀트리온으로 하반기는 방점은 진펜트라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진펜트라가 미국의 이제 처방약급 관리 업체인 PBM이죠. 이게 등록이 되면서 요거에 대한 매출이 1, 2분기에는 소폭 상승했는데 본격적인 매출은 하반기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3, 4분기에 이게 보험시장, PBM이 미국 보험시장의 커버리지를 한 75%를 합니다. 그러니까 PBM이 등록이 돼야 보험의 수가를 받고 이제 살 수 있는 구조란 네. 말이에요. PBM 등록 그래서 중요한데
그중에 미국 PBM 커버리지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 PBM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3, 4분기에 이 PBM 환급 개시가 시작되면 한 매출액이 한 9천억 정도 도를 것 같다는 예상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셀트리온은 진펜트라 또 하나는 또 그 호재는 뭐냐면 상반기에 셀트리온의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까보면 실적은 좋았는데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케어를 합병하면서 일종의 비용 처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얘기가 매출액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다. 숫자는 안 좋았는데 실제는 좋았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합병 과정에서 있는 어떤 비용들을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펜트라 효과 그리고 이 매출 상 그 영업이익 상각의 비용이 됐던 비용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를 본다면 하반기에는 영업이 또 꽤 괜찮아서 셀트리온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진단할 수 있고 제약의 경우에는 일단 합병 무산된 게 저는 오히려 호재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합병이 무산되면 셀트리온은 이제 투트랙을 하는 거죠.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제약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제 복제약을 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신약 개발 효과가 셀트리온 제약으로 몰리겠죠. 주가가. 나온다면 그래서 지금은 합병이 무산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이게 전환위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진단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기업들 세계에서 최근에 여러 유한양의 사례도 있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와는 제약 바이오의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제약 바이오가 오른다. 붐이다 할 때 그냥 세부적인 거 살펴보지 않고 다 오르던 시절도 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뭐 이렇다는 인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네. 시장 읽을 때 좀 세대를 구분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1세대는 그냥 제네릭입니다. 그러니까 케미칼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복사해서 하고 2세대쯤 가면 우리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바이오 시밀리가 나와요.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복제죠. 예, 특허가 끝난 거를 복제하는데 바이오 시밀러가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자본력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때 스타트업 붐과 뭐 벤치 캐피탈이 성장하면서 전체 약은 개발 못하더라도 그 약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죠. 특정한 부분에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이라 그러는데 한미약품, AVL 바이오 뭐 이런 기타 기업들 소위 말하는 그 약을 개발하는 예를 들어 그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그 항암제 개발에 필요한 특정 부품 이걸 이제 우리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외주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시장이 하나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벤처 기업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소위 봤던 이게 바이오 붐 그 때였어요. 네.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2세대 정도 되는 우리나라 바이오고 지금은 저는 3세대 정도로 진단하는데 요즘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기존 제네릭 기업들, 제네릭 기업들인 중에서 좀 큰 제약사들이 일종의 벤처 기업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기존에 R&D를 직접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R&D를 직접 하고 실패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자회사를 만듭니다. R&D를 전문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개발만을 위한 개발만을 회사를 네. 만들어서 실패해도 큰 부담이 없는 회사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게 최근에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뭐 제일약품 제일약품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뭐 주요약품 주요 기업들이 좀 이런 거 하고 있고 그것이 서서히 성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뉴스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3세대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 정도 규모로 커지면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제약 바이오의 매출이 한 31조쯤 됐거든요. 30조를 찍었어요. 31조면 글로벌 기준으로 마켓이 얼마냐면 2% 정도 됩니다. 2%. 근데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플레이로 활동하려면 한 50조 정도 이상, 100조 정도 커지면 그때는 빅파마들하고 한번 게임을 붙어볼 만할 건데 지금은 3세대는 고가도기 정도에 있다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투자하는 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기존에는 특정 기술의 파이프라인에서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기업들의 순간 효과가 있는데 이건 지속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료라는 거는 한번 받고 로얄티를 받는데 쭉 그 매출과 영업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반짝을 할 수 있지만 중장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인데
3세대로 간 것처럼 기존 제약사가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자회사를 두면서 계속 개발을 해나가는 거라면 알파 오메가 풀 파이프라인을 다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가면 지속성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는 이미 이제 제약 바이오가 중장기 투자 섹터로도 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그 가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제약 바이오 뉴스들을 보면 아, 요 기업은 2세대쯤 되는 기업이구나. 아, 요 세대는 3세대쯤 왔네라고 좀 분간을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중요한 어떤 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대로 3세대로 가는 기업들이 꽤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약품이라든지 대용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좀 투자하시는 많은 팁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섹터의 체질 자체가 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몇 가지 기업만 좀 짧게 짚어보면 제일약품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큐보에 대한 최근에 좀 우수한 사례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제일약품이요? 싶어요. 네, 그렇죠. 제일약품이 이제 2020년에 그 방금 말씀드린 R&D 자회사를 세운 회사가 뭐냐면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올해 4월에 이제 위식도염 질환 치료제죠. 이게 이제 자큐브 보정입니다. 이걸 개발해서 국내 세 번째로 만들어서 신약을 발표했는데 이건 이미 중국에 1억 2,750만 달러를 주고 상업화 기술 수출을 이미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지난해 10월 달에 똑같은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비슷한 자회사. 이게 무슨 회사냐면 유노비아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당뇨 비만 치료제죠. 이거 당뇨 비만 치료제가 핫하지 않습니까? 핫한 것 중에 가장 핵심 게 뭐냐면 수용체인데 GLP-1입니다. 네. GLP-1의 수용체는 지금도 수급 부족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개발해서 지금 그 한창이라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기업들 잘 보시면 이 자회사를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IPO를 하겠죠. 성공하면. 그것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유한양행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의 뭐 굉장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또 이뤄낸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대웅제약 얘기도 요것까지도 마무리할까요? 대웅제약도 최근에 보면 그 이제 저걸 개발한 거죠. 방금 GLP-1 계열. 그러니까 치료제 수요 급증을 하다 보니까 GLP-1 수용체를 개발해서 IN 테라퓨틱스도 맞습니다. 개발해서 한 건데 대용제약은 사실 또 다른 이슈도 하나 있어요. 그 대용제약은 사실 그 원래 이 뉴스를 많이 안 본 사람이 있을 텐데 대용제약이 최근에 실적이 되게 좋은데 실적을 이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전성호 대표예요. 사장인데 지난번에 사임을 했습니다. 75년생이시고 이분이 사실은 5월 말에 지금 보면 대웅제약은 그 R&D 자회사 두 개가 있어요. 아피셀 테라퓨틱스하고 대웅 테라퓨틱스가 있는데 이 두 개 사내 사람 놔두고 좀 사임을 해서 좀 시장에서는 이 전성호 사장의 사임이 대웅제약의 주가 여러 좀 직원들을 보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집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셔서 2018년 그 2000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43살에 사장이 됩니다. 사실은 대웅제약에 많은 실적을 이끈 분이라서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보를 좀 접하시면 이제 그렇게 가는 기업들이 누가 하는지를 좀 자세히 보면 좀 더 주가를 다시 읽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인물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것들도 좀 정보를 얻으시면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물질들이 좀 개발이 되는지 그리고 뭐 인수 합병이라든지 움직이고 있는 회사의 상황 더불어서 뭐 CEO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셨네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오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